3회까지 갔네요, 저는.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라티너스, 네, 세 번째 시간을,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하시은이고요. 네, 저는 문영훈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이대우 씨라고 이제는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 상당히 잘생겼어요. 상당히 잘생겨서 한번 출연시키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이더리움이 좀 핫해서 그두개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 그러니까 저희가 쇼를 할 때는 비트코인, 한 1비트코인당 달러로 말할게요. 988불. 이건 코인마켓캡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 이더리움은 35불이었어요. 이더리움은 공교롭게도 이 35불, 3월 19일날 가격이 최저 가격이었고, 이번 주 최저 가격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은 973불, 이더리움은 51.52불이고, 비트코인은 가장 높았던 때가 3월 22일날 1121불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을 때가 325일날 905불로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0불 왔다 갔다 한 거네. 진짜 많이 떨어졌네. 이더리움 진짜 많이 올랐다.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그때 35불이었잖아. 나는 30불 때 되면 다시 살려고 했거든. 난 떨어졌다. 그런데 35불에서 지금 제일 높았을 때가 3월 25일날 이더리움이 53불을 찍었죠. 이더리움이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야? 자,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 가격에서 이제 뉴스로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핫한 뉴스가, 이게 코인데스크에도 나오고 코인텔레그래프에도 나왔던 뉴스. 3월 19일, 3월 20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이더리움 거래량 20%.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 이더리움 거래량이 17%. 전전 세계 세계, 전 세계 거래량에서 우리나라가 17에서 20% 이런 거 장난 올랐어. 아니네요, 진짜.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관심이 많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얘기로는, 뭐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뭐 실제로 이더리움이 그 생각하고자 하는 그 미래가 있잖아. The Ethereum World Computer이라는 미래가 있잖아. 정말 매력적이에요. 정말 꼭 아셔야 돼요. 진짜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매력적이고. 그거를 실행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실행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 왜냐하면 컴퓨터랑 인터넷 속도가 받쳐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갖추고 있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사실 이더리움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딱히 뭐,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제 발전된, 과학기술이 발전된 사회로 나갈 때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난 생각해.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파생상품 있잖아. 파생상품 진짜 많이 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돈 되는 거면 정말 많이 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이더리움의 펀드멘탈을 보고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오른다는 소리 들으니까 좀, 나는 좀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이번에는. 그렇지. 근데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따로 판단을 해줄 게 아니잖아. 그분들 나름대로의, 뭐 우리는 결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도움은 줄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투자 어드바이스를 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 뭐 근데 CPA가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그동안 35에서 50톡 하는 동안 어떠한 이더리움의 그런 펀드멘탈한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거나 뭐 그런 거에 이제는 예를 들면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하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오른 거면 괜찮은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렇게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이 뭔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아, 참, 그거 있다. 네가 말하니까 지금 생각난 게, 이더리움, 레딧이라고, 있잖아. 외국 사람들이 쓰는 그,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포럼 플랫폼. 거기에 예전에 좀, 꽤나 해박한 개발자가 이더리움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 해가지고, 장애물들을 분야를 한 5가지, 6가지 분야로 나눠서 총 장애물이 합 20, 25개? 25개?
정도 된대. 내 이시즌씨 친구분들끼리 블록체인에 대해 논하고 쉽게 설명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25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어로 그거를 번역해서 뿌리기 시작하면 올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체크리스트 하시면 될것 같아. 그건 괜찮다. 나도 그거 이틀 전, 3일 전에 다시 읽어봤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오케이.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펀드멘탈한 어떤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뭐 20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 영어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번역해서 올려 드릴 거지요. 번역해서 예, 그래서 좀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은 투자할 때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페북 페이지 올릴 거여서. 네, 페북 페이지 올릴 거니까 많이 제가 봤을 때. 와서 봐주세요. 3월 24일 날 Storage라고 있어. STORJ. 4J. 얘네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시스템이야. 와우. 그런데 얘네가 원래는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토큰을 만들고 있었다. 자기 블록체인으로. 근데 24일 날 얘네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플랫폼을 옮기기로 했어. 비트코인에서 원래 자기 코인 하다가 자기 코인인가 자기 블록이었을 거야. 근데 이더리움 체인을 기반으로 자기들이 옮긴대. 지금 뭐 듣고 계신 분한테 저희가 막 클라우드 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쉽게 말하면 보안이 좀더 철저하게 돼 있고 빠르고 용량이 많은 남 컴퓨터예요. 그거는 막 하늘에 진짜 구름같이 떠 있는 게 아닌데 만약 블록체인에서 클라우드를 저희가 실행을 하면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게 되죠.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 분산화된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이구나. 분산화된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이 진짜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이지. 중앙화된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은 계속 말하듯이 남 컴퓨터 빌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스토지라고 있는데, 뭐 나는 지금 스토지 마이닝도 하고 있다. 스토지가 재밌는 게 진짜. 내가 남한테 내 컴퓨터 용량을 빌려주잖아. 그러면 얘네가 그 사람이 빌리는 기간과 얼마나 빌렸는가에 따라서 내가 스토지 코인을 받아. 그럼 그러네. 난 거래소에 갖다 팔아. 그래서 내 컴퓨터 용량을 빌려주면서 계속 나는 돈을 벌고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더리움의 골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 골렘. 그게 뭐야? 아시? 골렘은 연산 파워를 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더리움이 들어간, 그러니까 와, 대박. 컴퓨터들이, 너 이거 몰랐으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재밌는 아이들 진짜 많잖아. 골렘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 내 컴퓨터가 인여로 놀고 있을 때, 그걸 빌려준다는 거냐? 이 컴퓨터 연산 능력을 빌려준대. 그래서 골렘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슈퍼컴퓨터들이 사라질 거라는 말이 많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이제, 그래서 재밌는데? 이더리움으로 가격을 지불하고,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골렘 토큰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더리움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골렘 능력을 이제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를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영화야. 그렇기 때문에 뭐, 몇백 기가 돼. 몇백 기가짜리, 몇 테라짜리. 이런데, 그걸 10분 만에 해야 돼. 그럼 난 골렘 보고, 연산 파워 이만큼 해서 나 10분 만에 이거 렌더링 다 솔직히 해주겠고. 말해서 스토어지랑 골렘이랑 합치면 진짜 AWS인 거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네. 그렇지. 근데 블록체인 위에서 되는 거. 그치, 디스트리뷰트 돼 있고. 내가 인공지능 하면서 그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면 GPU를 진짜 많이 먹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AWS에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는 내가 이걸로 할수 있다는 거 맞아. 아니야. 와. 근데 진짜 재밌다. 골렘이랑 소지. 그래서 있는지. 그 발표가 이더리움, 아니, 골렘은 원래 이더리움 프로젝트였고, 스토지는 이제 따로 이제 이더리움 위에 올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스토지랑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왜 이렇게, 저러지 뭐 저럴 수도 있는데, 스토지랑 골렘 같은 경우가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 현금화가 잘안 되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저장 공간이라든지 연산 능력은 많이 남아도 남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방법이 없었는데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이제는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꾼 건 뭐냐면, 그런 것까지도 자기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연산 능력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돈을 수익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주요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어떤 걸 수익할 수 있을까, 수익화할 수 있을까. 진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단 두 개지만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들에게 리소스를 빌려준 대가로 무조건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너들이 채굴에 성공했을 시 빌려준 사람이 받는 건가요? 리소스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너들이 채굴에 성공했을 시? 아, 저도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리소스를, 그러니까 제 스토리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보인다. 아, 안 보이게 돼 있네. 나도 이건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 스토리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지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제가 이거를 돈을 받을 주소를 지정해 놓고 제가 클라이언트를 돌리면서 난 이만큼 이만큼 빌려드리겠습니다 말했는데, 그럼 이제 지네가 알아서, 그 제가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돈이 알아서 저한테 들어와요. 돈은 각 유저한테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참, 그 마이너한테 빌려주는 건 아닌 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마이너한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 내 사진을 딴 데다 클라우드에다 저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 같으면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가 자기네들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중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엄청 큰 데에다가 다 자기네들 정보를 저장을 해주고 클라우드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제가 시은 씨의 컴퓨터를 클라우드로도 쓸수 있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 공간을 제가 또 클라우드로 쓸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화됐다는 거죠. 네. 이거 마이닝하고 좀 다르지. 네, 그쵸. 마이닝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박영성 씨, 클라우드로 빌렸을 때 상대방의 사진 등이 보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이게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거여서 남들이 저랑 이제 그 블록체인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남이 이걸 해킹하려면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이 좋죠. 네. 근데 뭐 근데 보안이 뚫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래서 네, 아마 여기서는 좀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안적으로는 또 저희가 또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사람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큰 클라우드 회사들은 어느 정도 믿어요, 보안이 잘돼 있다고.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사진 유출이라든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쓸때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예 보안으로 설정될 수 있을지는 좀더 보안 쪽을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로 완벽히 막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두 번째 뉴스. 자, 두 번째 뉴스는 그 거래소들이 편지를 썼지. 저는 이제 거래소 뭐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코인플럭에서 나는 편지를 받아서 알았거든. 그래서 제목은 비트코인 프로토콜 하드포크 대비 안내라고 해서, 뭐 쉽게 말하면 뭐 BTC라 BTU로 하드포크가 있는 경우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하드포크 일어날 시점 위험을 감수하고 즉시 BTC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님들께서는 코인플러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계신 BTC를 외부로 미리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었지. 한번 잠깐 화면으로 띄울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안 보고. 아, 안 보이는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취소, 이거 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메일이 나가서 나도, 아, 하드포크 진짜 심각하구나. 이거 우리 상당히, 그러니까 하드포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알수 있는 방법 그거지. 하드포크는 당연히 마이너들의 지금 기준으로는 이더리움 얼리미티드 하드포크는 75%가 자기가 이제 하고 싶다고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해시파워하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뭐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마이닝을 하고 싶다 나타내는 거랑 내 해시파를 실제로 막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파는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 주에 뭐 의사를 표현하는 거랑 실제로 채굴을 하는 기계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랑, 맞지, 맞지. 그럴 수 근데 있죠. 실제로 채굴을 하는 시점은 75%겠지? 의사는 표현하고 그게 75% 넘으면.
근데 이제 그 변수가 그거지. 75%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사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51% 이상이 되잖아. 그럼 51% 공격을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민주주의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많은 해시 파워라든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51% 이상의 투표를 받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드포크에 대한 얘기가 꽤 많았지. 그리고 이제 하드포크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 중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건 이제 다양한 뉴스인데 거래소들 간의 입장이 다른가 봐. 예를 들자면 어떤 거래소들에서는 합의를 벌써 봤대. 그래서 특정 거래소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HIT-BTC라는 거래소가 있다. HIT-BTC. 어디 나올 거야? 나도 이게 어느 나라 건지는 잘 모르겠어. 진짜? 근데 얘네들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보낸 게 아예 3월 24일부터 저희는 여러분이 BTU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대. 근데 이게 웃긴 게 하드포크가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근데 자기가 어떻게 3월 24일부터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어? 못하지.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그러면 언리미티드 하드포크가 일어날 건가? 우리에게 통보 없이 막 일어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신기하네. 아니면 코빗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코빗 사이트에 들어가도 나는 코인플러그한테는 편지를 받았지만 코빗한테는 편지도 안 받고 거기에 뭐 공지사항에 뜬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특정 거래소들은 그런 위치를 잡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게 그거지. 이게 사토시의 그 백서에 의하면 사토시 백서 그냥 몇 부분 읽어볼게. 사토시 백서도 저희가 밑 아래에 링크 넣을게요, 여러분. 근데 사토시 백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 다수의 결정은 가장 긴 체인을 나타내며 이는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의 노력이 투입된 것이다. 그쵸. 아니면 노드들은 가장 긴 체인을 체인을 오르 체인은 오를 것 오른 것을 간주하며 그 체인이 계속 확장하도록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장 긴 체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긴 체인이 그 언리미티드 쪽 그거지. 가장 긴 체인은 작업 증명이 가장 많이 된 체인이 아니냐. 그 말은 언리미티드가 51% 이상이 넘어가서 해시 파워로 마이너들과 해시량이 우리가 많으면 그럼 우리가 가장 긴 체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리 의견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하는 사람은 그말 하지. 이제 여기 사토시 백서를 보면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 그 사토시가 얘기한 이 문맥에서 얘기한 가장 긴 체인은 같은 합의, 그러니까 같은 컨센서스로 같은 합의 하에서 같은 룰을 적용한 두 개의 체인에서만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룰이 다르잖아. 그치. 규칙 자체가 다르니까, 합의 규칙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는 두 가지 코인이어서 이 케이스에는 가장 긴 체인, 다른 체인 그런 게 없다. 그냥 두 체인이다. 하지만 만약 같은 룰을 적용한 두 체인이 있다면 이 중에서는 가장 긴 체인이 옳은 체인이다. 그치.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비트코인이 유저 중심이냐? 아니면 채굴자 중심이냐? 그쵸, 그쵸. 그게 이제 정치적 문제지. 솔직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마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 이 부분이 진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왜 정치적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두 개의 룰이 다른 것, 같은 것 중에서 긴 걸로 경쟁해야 된다. 아니다. 무조건 긴게 짱이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이해하면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솔직히 없는 문제고,
그래서 또 지금 좀 어렵게 들리실지라도 나중에 하시면 아 이게 정치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따 시윤이 씨가 좀 더 소개를 해줄 거죠? 소개해주지. 하드포크가 지금 이게 뭐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인지 얘기를 해야지.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이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투자 입장에서는 나는 대놓고 나한테 투자 자문을 구하는 사람한테 말한 게 한동안은 이더리움이 이제 단기에는 되게 좋았고 비트코인이 장기로는 좋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뭐 나는 그래. 나는 일단 내 돈 다 빼놨으니까 비트코인에서 다 현금화 시키고 그냥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구나. 그렇지. 이 리스크가 있지. 왜냐면 이거는 맞아. 이건 비트코인 그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야. 뭐 나는 비트코인 충분히 싸게 사고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거로 돈을 벌면 난 다른 거를 보고 있고 다른 거에 투자를 했으니까. 예, 그렇죠. 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랑 항상 비교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정당끼리 막 맨날 싸우잖아요. 다른 의견 가지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견제라는 게 있어요. 서로 견제라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믿음인 건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싸울지 몰라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앞으로 정말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위협이었거든요. 리스크였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평화적인 방법 평화적이지 않을 순 없지.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을 잘 해결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탄탄대로를 더 갈 그게 있고, 이거를 잘 해결을 못하고, 커뮤니티가 여기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상당히 가장 원론적인 수준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 가치는 0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체인은 계속 유지가 되잖아. 누군가가 마이닝을 하고 있으면. 그치. 가치 0으로 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나는 한편으로 그 생각한다. 얘를 비트코인이 완전 망한다고 가정을 해봐. 진짜 그런 일은 거의 거의 불가능한데 완전 망해서 체인만 유지된다고 보자. 하지만 그게 그 체인이 그 프로포 워크를 통한 체인이잖아. POW가 뭐지? 작업증명을 통한 체인이잖아. 나는 근데 비트코인의 그 작업증명을 한 블록에 이렇게 생식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체인들 있잖아. 이제 작업증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체인들 있잖아. 다른 체인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모든 거에 이제 기준점으로는 그래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뭐지, 중앙에서 이제 다른 크립토커런시를 비트코인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네. 레이어 제로가 있고 맞지? 레이어 제로 1, 2 이렇게 있잖아. 근데 비트코인이 레이어 제로면 비트코인은 그냥 블록체인을 이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시간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한 거래가 어디에 있는지 시간에 이렇게 딱딱딱딱 설정한다는 거지. 그거의 가치? 약간 앵커 같은 거네. 앵커로서의 가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이제 그런 가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이번 사건이 좀 잘 봐야 돼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정말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맞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둘 쪽 다 약간 다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확실하지 못하는데 정말 재밌는 실험인 거죠. 솔직히 해봐야지 않은. 나그네 씨 방송 전에 이더리움 하드포크 공부에 좀 해서 비트코인 하드포크도 약간 이해는 돼요. 이분이 저번에 메이커 테이커 피가 뭐지 금요일날 방송에 알려주셨거든. 나그네님 공부 열심히 하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그네님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나그네 씨가 지금 하드포크 대비 현금화가 나올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금화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저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현금화 해놓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을 정말 믿으신다면은 놔둬도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좀 불안하시면 현금 해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채널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지만 이 지금 불안정성이라는 게 좀 어떻게 이 불안정성이 해결되는지 해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솔직히 이거는 한 50대 50이나 아니면은 70대 30으로 현금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격렬한 극명한 의견 대립은 처음이에요. 비트코인에. 위기이자 기회이긴 한데요.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이자 근데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이제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저희는 뭐 확실히 현금화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너무 재밌었던 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드포크 얘기를 놓고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이 화폐인가? 아니면 거래 수단인가? 아니면 가치의 저장인가? 이거 예. 얘기잖아. 근데 너가 이거 분명히 저번에 얘기한 거잖아. 비트코인은 화폐면서 도대체 동시에 결제 시스템이다. 그렇죠. 이 말을 했는데, 그거가,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하겠지. 그치. 그게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의견 대립인 거고, 철학적인 대립인 거고, 정치적인 거고. 네, 일단은 뭐 그렇고,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은혜 씨한테 얘기를 한다면, 영훈이가 이거 바꾸는 동안, 저는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 옮겨놓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 지갑에 항상 옮겨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바꿔놓는 거? 지금, 네, 이더리움 거품이 많이 꼈죠. 왜 안 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항상은, 이제 가장, 저희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솔직히 너무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거에 집중을 하라는 저는 저의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